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이제 2024년 8월 30일 금요 경마입니다. 이제 30, 31 이틀 금토 하고요. 이제 9월 1일 일요 경마로 넘어가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자, 이제 더위가 이제 한풀 좀 꺾여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조금 숨을 쉴만해요. 말들도 너무 이 더운 날에는 컨디션이 좀 저하되는 마필들이 가끔 나오죠. 이 승마장에서도 하루에 목욕을 두 번, 세 번씩 시키는 놈들이 있어요. 각 그 개인 그 말마다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들이 다 있겠지만은 뭐 좀 부지런한 마방에서는 수영조개도 좀 많이 시켜주고 꺼내가지고 마방에서 꺼내가지고 하루에 목욕도 좀 자주 시켜주고 이러면은 말의 컨디션이 그만큼 다른 놈보다는 좀 올라온다. 부지런한 마방이 그런 일을 잘 하겠죠. 특히 수영조교 말들이 여름에 수영조교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것도 잘 체크하시고, 물론 제가 다 챙겨갖고 체크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요새는 뭐 다 자료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력상 그 다음에 조교상 다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매주마다 그래도 중배당 고배당 꼭 잡아내고 있는데 금주 금요일 경마는 또 어느 경주에서 여러분들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중배당 고배당 한 방짜리가 또 터질지 저도 기대가 크고요. 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남들보다 최고로 잘났다, 잘 맞춘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고 드리질 못합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경마하는 날 이외에 평일에는 조철은 대부분 말 타러 승마장 가는 거 아니면 대부분 공부하는 일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가끔가다가 강원랜드도 좀 가고 그런 날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뭐 월요일 날 잠깐 갔다가 오는 거 어쩌다 한번 가고 나머지 날들은 전부 말하고 치맛자락 들치면서 말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과가 여러분들께도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서 자 8월 30일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제주 246 부산 2468 비슷합니다. 짝수 경주만 골라줬는데요. 제주 메인 승부는 4경주와 6경주, 부산 메인 승부는 4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제주 4경주 6경주, 부산은 4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고요. 조철의 문자 서비스 이용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특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하루에 한 1-20% 정도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을 안 놓고 문자 왜 안 오냐고 문자만 와요. 그럼 누군 줄 알고 문자를 보내줍니까? 또는 그것도 안 하고 나중에 아무 액션도 없고 그냥 돈만 넣어놓고는 문자 안 온다고 회사에다 전화 걸어요. 그 회사에서 거꾸로 저한테 전화 옵니다. 자, 입금 후에는 항상 조철 직통번호 지금 배너에 나가고 있잖아요. 조철 직통번호에 항상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조철의 월정액 한 달 문자가 20만원입니다. 원래는 36만원이죠. 12회
4주 경마면 12회, 금, 토, 일 곱하기 4주, 36만 원인데, 월 정액으로 신청하시면 20만 원, 거의 반값으로 할인이 됩니다. 조철이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할인 방법, 월 정액 문자. 생각보다는 그래도 저는 월 정액 문자를 많이들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게에 좀 부담도 덜하고, 저도 역시나 좀 남는 게 덜하더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할수 있는 그런 회원님들이기 때문에 월정액 한달 문자 20만 원입니다. 요 하얀 박스에 있는 새마을금고 계좌 좀 이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노란 박스에 있는 계좌번호를 이용을 해 주시고요. 월정액은 아래 하얀 박스에 있는 계좌번호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자 늘어나는 수가 더딥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은 꼭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조철이 수고했다고 영상마다 아래 엄지척 좋아요도 하나씩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종 모양의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국산 육군 1200이고요. 별정 A형입니다. 자, 혼전 접전인데, 1번 막 크레이지 레오, 김어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1번 막 크레이지 레오가 왕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부산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1번 크레이지 레오, 뭐 왕대가리 팔리죠? 머스킷맨 자마입니다. 라온 시리즈 자마. 혈통은 분명히 좋은 그런 마필인데, 주행심사 받을 때는 좀 빠릿하게 앞에도 좀 나갔던 그런 마필인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니까 초반이 그렇게 빠르질 않습니다. 직전 경주 발주가 뭐 이상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자,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외곽에 발빠른 마필들이 덮쳐갖고 이놈을 가둬놓을 수가 있어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직전 경주 물론 안쪽 게이트가 좀 무거웠다, 뭐 내주로가 무거워서 그랬을 수도 있다, 또는 흐름이 좀 빨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3착은 3착입니다. 경주 방해를 받거나 늦발을 했거나 전개가 꼬였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외곽에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이 4번 바람꽃 얘도 빠르고요. 자, 4번 바람꽃도 빠르고 5번 히트데이도 분명히 순발력이 있는 놈입니다. 거기 6번 마 골든카드도 빠르죠. 김혜선이. 모준호, 멀로. 아무튼 4번, 5번, 6번이 1번 크레이지레오보다는 순발력들이 다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이런 놈들이 외곽에서 덮쳐서 1번 크레이지레오의 주행을 깝깝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1번 크레이지 레오가 부러지는 그림도 분명히 상정을 해야 되겠다. 자, 잠재력 만땅으로 보이고요. 훈련도 준비도 잘 해놨어요. 충분히 1번 막 크레이지 레오가 전개상의 불리함이 저는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싱싱한 놈, 요 놈을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일본 크레이지레오 부러지는 중배당 막공까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크레이지레오가 들어오면 뭐 원틀로 갖다 꽂을 수 있고요. 아니면 부러지면 크레이지레오가 부러지는 중배당 고배당 막권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달러박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첫 승부 여러분들과 함께 깔끔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4경주로 들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엇비슷한 마필들의 혼전입니다. 접전이고요. 국산 5군 1300 레이팅 35점까지인 암말 경주로 펼쳐지는 자 우리의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7번마 즐거운 동행 이란 마필이 대가리가 또 깜빡깜빡 팔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때리러 들어가는데요. 자 7번 즐거운 동행이 근소하게 대가리로 팔린다. 특히나 19조 비병간 마방 최근 잘나가는 몰로기수까지 올라가서 인기몰이를 할 것 같은데 이 7번마 즐거운 동행 직전경주에 우승을 하고 승군을 했는데 요거 여러분들 직전경주 뛴거 한번 복귀 한번 해보시면 앞선 마필들이 상당히 경합을 했습니다. 쭉 4열 횡대로 늘어서 갖고 경합을 하고 있는데 요 자리에 딱 들어가서 희만배하면서 최적정계로 갔습니다. 그 이놈들이 다 꺾어지고 슬그머니 올라왔어요. 얘가 잘 뛴 것보다는 앞에 말들의 경합 결론적으로 최적정계였다는 얘기죠. 서승훈 기수가 말을 여시같이 잘 탔어요. 7번 즐거운 동행 뭐 지금 이 순간 새끼인데 뭐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로 올 수도 있겠지만 승군전에 경주거리도 1300으로 늘었습니다. 1200에 최적정계를 해갖고 왔던 마필인데 자 경주 기록도 2분 14초 3이에요. 아 1분 14초 3 불량주로입니다. 불량주로에서는 5군 승군하려면 적어도 13초대는 기록해야죠. 불량주로면 그잖아요. 이게 14초 3이면 일반주로에서는 15초 갔다가 하면 16초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기록이에요. 거기다 최적정계였는데 이래저래 승군전의 거리가 늘었다. 기록도 딜딜하다. 뭐 19조 마필이란 것 거기에 멀로기수가 기승을 했다는 것 자 이런 과도한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7번마 즐거운 동행 자, 현장에서 잘해야 받치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즐거운 동행 말고 노릴 마필들이 달러박스 제외하고도 두 놈이 더 있어요. 여기다가 때릴 예정입니다. 여기다가 중고배당으로 7번마 즐거운 동행 몰로기수가 뭐 잘 타고 들어오면 잘해야 방어만 하고 가도 방어마권도 손해는 안 볼 수 있는 그런 배당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번 경주 드글드글합니다. 1번 하이퍼포스부터 해서 9번 하늘의 쌀까지 이 복병마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경주입니다. 뭐 999 고배당은 아니지만 999 고배당은 아니지만 뭐 한 20배 남짓 요 정도
선에서 잘 나오면 한 30배. 이 정도를 노리는 중고배당. 조철의 첫 번째 달러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가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때리는 거 꼭 함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였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승부처 6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800 레이팅 35점 2번마 오아시스 블루 대가리로 팔리네. 결론은 뭐예요? 땡큐라는 얘기죠. 올 대가리 팔리죠. 2번 오아시스 블루. 단합과 기수가 타는데요. 1조. 뭐 거의 왕대가리로 팔려요. 요놈 대가리로 후차권이 난전으로 팔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요런 거는 2번 오아시스 블루만 꺾어져주면 그냥 흥구라 하는 거죠. 노릴 마필들, 대안세로 될 마필들이 몇 두가 있죠. 취입으로 갈아엎고 때리고 올라올 두 마리. 뭐 4번 기적의 금빛, 8번 푸에르테.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죠. 그죠? 선행 경합을 할 놈들. 6번 오버 더 트리플, 7번 원더풀 임팩트, 11번 닥터레오. 자, 오아시스 블루가 아싸랑 선행도 아니고 아싸랑 취입도 아니야. 자, 이제 승군전 맞아가지고 두 번째 경주인데 직전 경주 우리가 포스트맨의 영광의 클래스 뭐 비록 7.5배짜리지만 완장으로 갔다가 지져먹은 경주죠. 얘가 아마 준대끼리로 팔린 것 같습니다. 자, 언캡처드 자마 혈통은 괜찮은 마필인데, 자, 육군에서 유현명이가 선입전개로 잘 날라왔고 직전 경주에 똑같은 전개였어요. 예, 이때 우승할 때하고 똑같은 전개였는데 경주가 꼬인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 편성이 그렇게 센 편성도 아니고, 자, 일단 8번마 푸에르테도 이때 같이 뛰어서 오아시스를 이겼습니다. 3착이죠. 푸에르테가 취입 올라오면서 날라왔습니다. 그때 걸음이. 자, 오아시스 블루의 직전 경주 끝걸음 한번 보십시오. 38홍이 40초 5예요. 걸어온 거예요. 걸어온 거. 그 전 경주는 39초 1. 그렇잖아요. 자, 요번 경주 요런 놈들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지는 게 허다하다. 허다하다. 요거는 조철의 눈깔에 또 딱 걸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2번 오아시스 블루 현장에서 아예 방어로 돌리고 배당으로 조지는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정석적으로 오아시스 블루의 완장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뭐 2세 마필이고 또 걸음이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장에서 딱 조철의 멋진 겐또가 돌아가면 2번을 뒤로 돌리고 배당으로 조지는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현장까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되니까 현장 예상을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2차까지는 와있다. 요놈은 복승식의 축으로는 요놈이 안전빵이다. 쌍승식까지 와주면 더 좋고.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배당으로 이왕이면 공략을 하길 기대를 합니다. 자, 2번 오아시스 블루는 뭐 꺾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잘해야 방어로 예상을 하고
한 방, 주력 한 방, 달러 박스에 하나짜리로 완장으로 갖다 한번 꽂아 볼 테니까요. 자, 오늘 두 번째 달러 박스 승부,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이자 부산 마지막 경주죠. 8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이고요. 1400, 레이팅 65점. 혼전입니다, 혼전. 이것도. 은근히 혼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부산 8경주가.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상한깜방 때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안 나오냐. 자, 이 6번 마 해남 해머입니다. 요거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는 놈이죠. 때리면 꽂아주고, 죽이면 빠져주고, 직전 경주 해남 해머, 짭짤하게 찍어 먹을 그럴 경주였는데, 백판짜리 뭐 피플몬가 들어와가지고 조졌죠. 아, 열받대요. 자, 6번마 해남의 뭐 멀로기수. 물론 서승원 기수보다 멀로기수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 요거는 좀 서둘러서 앞선에 빨리 붙여야 되는 놈인데 멀로가 좀 초반에 얼레벌레 뒤로 밀려버리면 또 곤란할 수도 있겠다. 해남해머가 대가리가 팔리, 아, 피플 파워였죠. 인기 11위짜리 꼴찌마리 갖다 대가리 쳤습니다. 야, 아, 해남해머에 사바에다 완장으로 조졌죠. 인기 4위짜리 사바. 야, 4위라고 사착됐네요. 자, 해남해머는 요때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질 때도 앞선에서 잘 뛰었어요. 외곽에 모래 한 방울 안 맞고 잘 뛰었습니다. 3착으로 밀렸어요. 자, 6번 직전 경주는 서승원 기수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쥐어짜면서 2착까지 들이댔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앞말 6살짜리 6세로 접어 들어갔는데, 6세. 해남에 뭐. 그렇게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대가리 느낌이 들어오질 않아요. 또 앞말이라는 핸디캡도 좀 있고요. 앞말이라는 핸디캡도 있고. 꾸준하긴 한데, 뭔가 한타가 좀 부족하다. 그 요번 경주는 인기 대가리 팔리는 해남에 뭐는 별로 영양가가 없다. 자, 그래서 해남해머는 완전히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착승권에도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메인 상한가. 해남해머 정도는 껌으로 때려잡으러 갈 쌍복식의 대가리. 조철의 대가리 한 놈. 제가 전전 경주부터 노려왔던 그런 놈입니다. 전전 경주부터 노려왔던 놈.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조철의 골프팬 분들은 어쩐 놈인지 아실 겁니다. 직전에도 놓고 때렸던 놈인데요. 자,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1400m 적정거리, 적정거리에 컨디션 조율 잘해가지고 훈련, 강하게 훈련한 것보다 컨디션 위주로 요번에는 돌려놓은 것 같아요. 직전 대비 조교가 조금 약하다. 그래서 덜 팔리고 안 팔릴 수 있습니다. 조교는 개뿔이나 무슨, 조철은 조교 전문가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도 조교 영상은 다른 어떤 이들보다 충실하게 보고, 조철의 눈이 다른 어떤 조교 전문인보다 정확하다.
왜? 오늘까지도 말을 타고 온 놈입니다. 15년, 승마 경력 15년입니다. 앵간한 말의 컨디션, 훈련, 조철의 눈가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 자, 달러 박스 놓고,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시원하게 갖다 날릴 테니까.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마지막 휘파람 불면서 토요경마 맞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산 8경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경마입니다. 제주 경마는 2경주,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세 개의 경주인데, 메인 승부는 4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자, 요 영상 끝나면 입금하시고, 신청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에 꼭 흔적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입금자 성함 남겨주십시오.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2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700만 원 미만입니다. 4세 이하 마필들 잘 나가는 놈 몇두가 좀 나왔어요. 선행 경합이 좀 있을 그럴 경주고. 자, 예측권 10장 역상복의 3쌍까지 노림수를 한번 노리겠다. 뭔가 좋은 게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제주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 예측권 10장 한방 때리자. 자, 결론은 1번마 주말 무대예요. 왕대가리로 또 팔리죠. 왕대가리. 뭐 직전 대비 2kg 늘어난 거는 뭐 그렇다고 그래도 자, 1번마 주말 무대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7번 게이트에서 총알같이 쏘고 나와서 선행을 받았습니다. 갈고 나와 갖고 선행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가리 팔렸던 기장은 부러졌죠.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십니까? 3번 환상듀오의 주말 무대. 완짱으로 한방또 때려 먹었죠. 7.4배. 자, 이 주말 무대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얘가 뭘로 가야 되겠어요? 능검시에는 끝걸음이 조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800m는 일단은 어느 정도 순발력이 있어야 되죠. 1번 게이트에 잘 잡았습니다. 자, 일단은 직전 대비 납땡이가 2kg 늘었고요. 자, 문제는 데뷔전을 갖는 이 3번마 용담 챔프란 놈이 잠재력이 또 있어 보이는 그런 놈입니다. 잠재력이 좀 있어 보인다. 뭐 드림볼트 양대산 상위군 마필드라고 받았는데 걸음에 여유가 있었어요. 박성광이가 꼭 잡고 데뷔전에서 한번 잡고 탈지 한 승부를 할지 시비죠. 요거 조철의 레이더에 딱 걸려 있습니다. 박성광이하고 탄거하고 관계없이 12조에서 승부한다면 요놈을 대가리로 놓을 것이고요. 요는 조철이 또 책임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소스로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조철은 소스 예상가가 아닙니다. 또 조철이 제주도에 살때 이런저런 인연으로 뭐 조교사님들 몇 분, 기수들 몇 기수,
마필의 상태는 정확하게 저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뭐 이거 가냐 안 가냐 촌스럽게 그런 말은 묻지도 말고 대답하는 사람들한테 부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기수들 괜히 이상한 소리 보안과에 들어가 갖고 걸리고 욕먹고 그게 뭔 주책입니까? 마필의 상태가 어떻고 그런 걸로 물어보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가냐 안 가냐는 가서 되냐 안 되냐는 우리 예상가가 따지는 거고 지네가 간다고 다 돼요. 소스 받는 애들은 간다 그러면 환장해. 그것만 놓고 사. 열 번에 몇번 들어옵니까? 소스 경험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자,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아무튼 3번 용담 챔프 잠재력이 분명히 있다. 자, 5번만 피지컬. 아,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10번만 볼트 여왕의 또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죠. 주행심사에서 선행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직전 경주 대길이로 팔렸어요. 안쪽에서 선행 지지고 나갔는데, 직선에서 따였죠. 자, 10번 볼트 여왕의 초반 스타트가 17초 1입니다. 17초 1. 초반 스타트가 17초 1이야. 주말 무대가 초반 스타트가 17초 3. 뭐 17초 9, 17초 3 이래요. 외곽에서 만약에 10번 볼티어왕 같은 게 갈아엎든지 데뷔전 갖는 용담 챔프가 조지고 나오든지 자 그러면 1번마 주말 무대가 늘어난 부담 중량에 선행을 못 받고 안쪽에서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데뷔전에서 선행 가서 버틴 놈이기 때문에 끝걸음의 여력도 별로 없었다. 자 이제 결론은요. 1번마 주말 무대를 괴롭힐 놈들 두 놈이 있어요. 3번, 10번. 그러면 이런 놈들이 비비다가 앞선이 무너지면 이 5번 피지컬 같은 게 때리고 날아오는 겁니다. 거기에 7번 카랑카랑도 나윤아가 기승을 했지만 57kg지만 직전에 전현준이가 외곽 추입으로 날아왔던 놈이죠. 이런 놈들이 때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주말 무대를 너무 믿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달러박스 놓고요. 중배당에다 갖다 꽂습니다. 중배당에다 갖다 꽂고 1번 주말 무대는 현장에서 잘해야 방어막근으로만 가면 되겠다. 제주 이경주 주말 무대를 이길 달러박스 한 놈 대가리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적중으로 한번 하이파이브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첫 번째 메인 제주 4경주입니다. 국산 5권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야, 요거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경주고요. 야, 1번마 백두 영웅인데 제가 요 위에다 뭐라고 해놨어요? 바지 중에 상바지. 이건 뭐 기수 비하가 아닙니다. 아, 실력 없는 놈들 보고 우리가 바지라 그러잖아요, 바지. 부산 경마 조창욱이, 뭐 김태경이, 제주 경마에서는 뭐 김한남이, 박기영이 이런 애들. 어쩌다 한번 고배당 터트리고 들어오는 애들. 뭐 몇십 번에 한번 들어오는 거 그냥 넣어 먹어라. 넣어 먹어라. 자, 한번 봅시다. 1번 백두 영웅인데요. 그냥 대가리 팔리죠. 왕대가리. 제주 4경주. 자, 오늘
제주 사경주가 첫 번째 메인.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가자. 야, 요거 1번 백두영웅 한번 봅시다. 백두영웅이 대가리가 팔려요. 59kg. 이빠이 이제 부담중량 이빠이 올라갔죠. 자, 레이팅 40점까지에서 레이팅 38점이에요. 삼착증권할 수도 있죠. 자, 아니 계속 호흡을 맞춰온 강수환인데 암만 그래도 그렇지 이 신경호 조교사 참이 신경호 조교사 제가 제주에서 저랑 갑장이래요 갑장 주민등록을 안 받지만 우리 안진 의원이 소개를 시켜줘서 제가 식사 한번 했는데 왜 김한나미를 태웠을까요? 인기 1위로 팔리는 놈입니다 이거 이런 건좀 성의가 없다고 봐요 저는 아, 태울 애가 그렇게 없어요 김한나미를 태우게 게다가 59kg까지 등짐도 이빠이 늘었는데 그렇다고 얘가 백두영웅이 아싸랑 결정력이 있는 놈이 아니잖아요. 승군한 다음에 대가리는 못 치고 세번 모두 인기 1위 대가리가 팔렸습니다. 근데 강수환이 레벨하고 김한남이 레벨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죠. 강수환이가 김한나미로 바뀌었어. 김한나미로. 거기다가 59kg까지 등짐이 올라갔어. 야, 그런데 인기 1위로 팔려요, 얘가. 이거 여러분들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이런 거 인기 대가리 놓고 사는 거 아니죠, 그죠? 출제 공백도 좀 있고요. 특이 질병은 없습니다만은 휴양인데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야, 1번마 백두영웅 부러질 찬스를 만났다. 자, 이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요놈이 아마 기습으로 찌르고 나갈 겁니다. 선행을 가든 외곽 2반매를 물든 딱 앞선에 붙여가지고 결승선 끝날 때까지 요놈이 대가리로 올 것이다. 자,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첫 번째 메인. 자, 1번마 백두영웅. 승부를 회피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죠. 김한나미가 타서 배당도 좋겠다. 뭐, 대끼리, 뭐, 김한남이 1번 놓고도, 뭐, 2점 몇 배, 3점 몇 배, 이런 대끼리 준 대끼리는 없을 거예요. 평균 배당이 높을 겁니다. 자, 1번 백두영웅. 요놈이 부러지는 대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메인. 자, 벤츠 한 대. 꼭, 한방 조져보겠습니다. 제주 사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부산 육경주로 갑니다. 부산 6. 자, 제주마 4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자, 예측권 20장 자신 있게 때리는 경주고요. 조철이 어저께 방송을 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다 공개를 해놓은 그런 경기입니다. 이건 뭐두 말이 필요가 없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상한가. 공개 승부처죠. 오픈 공개 승부처. 자, 어저께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에 공개되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승부처 두 번째 메인. 어저께 라이브를 함께 안 하신 분들은 어저께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꼭 챙겨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멋진 마번이 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6경주 메인 승부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오늘 8월 30일 금요경마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제주 246, 부산은 246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4경주 6경주, 부산은 4경주 8경주. 이렇게 메인 승부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금요경마 또 멋진 배당으로, 묵직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